오케이, 27일 수업. 먼저 초등 단어 15. 지난 숙제 단어 의미 예문 제시 세 가지 모두로 익히 학습했습니까? 오케이, 의미 제시 모두와 예문 제시 모두로 말하기 시험 준비했습니까? 오케이, 워크시트 풀어 왔습니까? 오케이, 예문 제시 모두로 녹음 두번 보냈습니까? 빨리 보내시고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말하기 시험하고 워크시트 풀이하면 되는데요. 말하기 시험과 워크시트 풀이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지우개 해볼까요? 원 풋 하면 되겠죠? 오케이, 풋이 뭐예요? 발이죠, 발. Mom was standing. 엄마는 스탠딩 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 계시는 중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서 계셨대요? 한 발로. 됐습니까? 엄마는 한 발로 서 있는 중이었어요. Mom was standing on one foot. 뭐 요가라도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Mom was standing on one foot. 한 발로 서 계시는 중이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민이. 오케이, 다같이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o her lips. To her lips. To tell us to be quiet. To tell us to be quiet. 오케이, 선생님께서 뭐 하셨대요? 움직였대죠. 무엇을 움직였대요? 그녀의 손가락을 말이죠. 어디로? 그냥 입술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o her lips. 왜? To tell us to be quiet.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To tell us.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To be quiet. 뭐 하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그녀의 손가락을 그녀의 입술로 움직였습니다. The teacher moved her finger to her lips. 왜? To tell us to be quiet. To tell us to be quiet. 얘들아 좀 조용히 하렴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To tell us to be quiet 하기 위해서. Lip이 뭐예요? 입술이죠. Finger 뭐예요? 손가락. 그러니까 her finger를 to her lips로 moved 했다. To tell us to be quiet 하라고. 인거죠? Finger. 오케이. 그다음 계속 쭉. 더 그래서 얘는 베스겠죠. Bath was dressed in pink from head to toe. 오케이. 그래서 베스는 dressed hand 상태였었다. 옷을 차려입고 있었단 말이죠. 오케이. 베스는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Bath was dressed 무슨 색깔로? 핑, 분홍 색깔로 from head to toe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됐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 토가 뭐예요? 그렇죠 발가락이죠 발가락 손가락은 뭐였더라? 그렇죠 손가락은 finger였죠 발가락은 뭐다? toe 됐습니까? 오케이 베스는 분홍색으로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Bath was dressed in pink. 머리부터 발끝까지 from head to toe. 됐습니까? Bath was dressed in pink from head to to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biting이죠. Stop biting your nails. 오케이, stop biting. Bit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Biting. 바이트로부터 왔죠? 바이팅이 궁금한 바이트를 찾아봐야 되겠죠? 바이트가 무슨 뜻인가요? 얼얼한, 통렬한, 그런 뜻도 있고요. 바이트. 물다죠, 물다. 그렇습니까? 바이트가 물다면 바이팅은 뭘까? 물고 있는. 또,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 물고 있는. 중인이라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고 그랬더라
오케이. 뭐뭐 하다에 또 얘기합니다. 뭐뭐 하다에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는 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r nails가 뭐예요? your nails. 너의 손톱들이죠? 됐습니까? 그럼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가 뭔 뜻이에요? 손톱 좀 그만 물어뜯으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만하렴. stop. 너의 손톱 물어뜯는 것을 biting your nails. 다 같이 stop biting your nails. stop biting your nails. 손톱 자꾸 물어뜯는 것을 biting your nails 하는 것을 그만해라. 됐습니까? 손톱 좀 그만 물어뜯어라. stop biting your nails. 됐습니까? 네일 하면 손톱, 손톱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또 오케이. 여기서 이거죠? 오케이. 발음은 뭐예요? claws죠. claws. AW가 뭐대요? o 되죠. o. claws죠. claws. claw가 뭐예요? claw. claw. 발톱인 발톱인데 날카로운 발톱을 claw라고 그래요. claw. 아? 오케이. sharp 뭐든 거예요? sharp. 그렇죠. 그러면 날카로운 발톱 sharp claws. 됐습니까? 그 고양이는 가지고 있습니다. The cat has 날카로운 발톱들을 sharp claws. 그렇죠. 집에 있는 분 날카로 sharp claws 갖고 계시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한 번씩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뭐 이러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다. The cat has sharp claws. 아, 클로 하면 날카로운 발톱을 클로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렇죠. horse bag이죠. bag이 뭐예요? 등이죠. 등. 그럼 horse bag 뭐예요? horse bag. 말등이죠. 말등. 됐습니까? 말등. 말의 등. horseback. horseback. 오케이. set은 뭐예요? set. seat. 과거형이죠. 그렇죠. 앉아있었다 이 말이죠. 카우보이 뭔지 알죠? 오케이. 그 카우보이는 앉아있었습니다. the cowboy sat. 어디에? on the horseback. 말등에 카우보이가 앉아있었다. 됐습니까? 다시 the cowboy sat on the horseback. the cowboy sat on the horseback. 말의 등에 카우보이가 sat 하고 있었다. the cowboy sat on the horseback. 등이란 뜻이고요. horseback 말등. 그래서 오케이. way waste겠죠. waste. 아 waste 맞나요? waste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건가요?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기억이 안 나. 이거일 수도 있고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답은 뭐든 뭐 여러분들이 익힌 건 어느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입니까? 오케이. 어? 왜 안 움직여? 잠깐만요. 2개가 안 돼? 오케이. 그러면 were부터 볼까요? 아 일단 waste 뭐예요? waste. 그렇죠. 허리죠. 그러니까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around her waist부터 보겠습니다. around her waist가 뭐겠어요? around her waist. 그녀의 허리 주변에. 그녀의 허리 둘레. around her waist. 벨트, 벨트 알죠? 벨트. 그렇죠? were, 뭐예요? were. where의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where, 뭐 하다? 착용하다.
입다 이런 뜻이죠. 입다. 그녀는 착용했습니다. She wore 무엇을? A belt. 벨트니까 당연히 여기에다 머리 둘레다 하겠어요? 머리에다 하면 안 되겠죠. 어디에? Around her waist. 허리 둘레에. 됐습니까? 그녀는 벨트를 허리 둘레에 착용했습니다. She wore a belt around her waist. 뭐라고요? Okay, she wore a belt. She wore a belt around her waist. Around her waist. She wore a belt around her waist. 허리 둘레에 벨트를 wore 했다. 됐습니까?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okay, 그래서 힙스겠죠. Swing your hips to the music. Swing 뭐 하던가요? Swing. Swing. 흔들다. 흔들어라. Your hips 무엇을? 너의 엉덩이를 to the music 뭐에 맞춰서? 됐습니까? 음악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어 보세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엉덩이를 흔드세요. Swing your hips. 음악에 맞추어 to the music. Swing your hips. Swing your hips. 뭐에 맞춰서? To the music. Swing your hips. 엉덩이를 흔들어. Swing your hips to the music.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How겠죠? How? Drive a car. 나는 알고 있다. I know. 운전하는 방법을. How to drive a car. How라니까 who가 아니고. 후는 여기 있고요. 이게 후고, 이건 how죠. 나는 운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 I know how to drive a car. I know how to drive a car. 자동차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ride 뭐 하다예요? 타다라는 뜻이죠. 달리다. 달리다는 여기 있고요. 우리 타자, let's ride. 무엇을? Our bike. 어디까지? To the park. 언제? Today. 오늘 공원까지 우리 자전거 타고 가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우리 자전거 타고 갑시다. Let's ride our bike. 우리 자전거 타고 갑시다. Let's ride our bike. 오늘 공원까지? To the park today. 다 같이, let's ride our bike. Let's ride our bike. 어디까지? 언제? To the park today. Let's ride our bike to the park toda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About was. 어디에? On the river. On the river가 뭐예요? 강 위에. Was는 뭐예요? 무슨 형? 이제 과거형이죠. 있었다는 뜻이죠. 보트 한 척이 있었습니다. A boat was. 강 위에, on the river. 강 위에 보트 한 척이 있었다가 뭐라고요? A boat was on the river.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스테이션. 오케이, 다 같이. This train stops. This train stops at every station. At every station. 트레인이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기차는 멈춥니다. This train stops. 모든 역에서 at every station. At every station. 이 기차는 모든 역에 정차합니다. This train stops at every station. 스테이션이 뭐예요? 역이죠. 맞습니까? 모든 역에서 at every station. 이 기차는 모든 역에서 멈춥니다. This train stops at every station. 오케이. 그래서 목적지에 빨리 갈수 있겠어요? 느리게 가겠죠. 모든 역마다 다 서면 기차가 빨리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어요? 천천히 가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트레인 기차였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the shape이죠. 그러니까 shape이 뭐예요? 그렇죠. 배는 배인데 뭐보다 큰 배? 보트보다 큰 배를 ship이라고 하죠. 보트보다 큰 배를 ship이라고 한다. 무음모드로 그렇고요. 오케이. 그래서 had a good time 뭐예요? had a good time. 오케이. 그렇죠. had는 뭐예요? 무슨 형? 오, 잘하네. have의 과거형이죠. 오케이. 그래서 왕과 그의 가족들은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The king and his family had a good time. 뭘 타고서? on the ship. 뱃놀이 했단 말이죠. 왕과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다 같이. The king and his family had a good time on the ship. The king and his family had a good time on the ship. 그러니까 ship 하면 커다란 배를 ship이라고 그러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학교 가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는 걸어서 가니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니? Do you walk or take the bus? 학교까지 to school. 너는 걸어 가니 아니면 버스 타고 가니 학교까지? Do you walk or take the bus to school? 그러니까 다 같이 do you walk? Or take the bus. Or take the bus. 학교까지 to school. 오케이. 버스 타다라는 표현이 보이죠. 버스 타다. Take the bus. 오케이. 여기서 다음 사람. The truck이죠. The truck is full of boxes. 그러니까 full이 뭐예요? Full. 그렇죠. 가득 찬이라는 뜻이죠. 가득 찬. 그렇습니까? 그 트럭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The truck is full of 무엇으로? Boxes 상자로 가득 차 있어. 택배 트럭인 모양이죠. 그렇습니까? 그 트럭은 상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The truck is full of boxes. The truck is full of boxes. 뭐라고요? The truck is full of boxes. Truck is full of boxes. 다음 사람.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오케이. 나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My dad knows 비행기 운전하는 방법을. How to fly airplane. 그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He's a 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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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에어플레인은 뭐예요? 비행기죠. 뭐 플레인 해도 됩니다. 플레인 해도 비행기죠. 됐습니까? 비행기 운전하는 방법. How to fly airplane. 오케이. 나의 아버지는 비행기 운전하는 방법 알고 계세요. My dad knows how to fly airplane. 그는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He's a pilot. 됐습니까? airplane. 비행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니 국민이지. 헬리콥터죠. 오케이. weather가 뭐예요? weather. 날씨. 그렇죠. 날씨죠. 만약 날씨가 좋지 않다면 if the weather is bad. Okay, weather는 weather is의 줄임말이에요. If the weather is bad. If the weather is bad. 헬리콥터는 날아갈 수가 없다. The helicopter can't fly. 그렇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다면 if the weather is bad. 헬리콥터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The helicopter can't fly.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 그렇죠. 거기였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조였네요. 땅 위에 있는 구름은 만듭니다.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날씨를 the weather 어떤 상태로 to be foggy
땅 위에 있는 구름은 날씨가 안개 낀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됐습니까? 다시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the weather to be foggy. The weather to be foggy. 날씨가 흐리게 만든다. On the ground에 있는 구름, 땅 위에 있는 구름, a cloud on the ground. 아, 그래서 그다음 사람. 오케이, 그래서 안개는 구름이다. Fog is a cloud. 땅 위에 있는 on the ground. 안개는 땅 위에 있는 구름이다. Fog is a cloud on the ground. Fog is a cloud in on the ground.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잔디는 낮게 자랍니다. Grass grows low. 땅에게 to the ground. 잔디는 땅 가까이에 자란다. Grass grows low to the ground. 다시 grass grows low to the ground. Grass grows low to the ground. 오케이, 다음 사람. 그렇죠. 그렇습니까? 누가 먹었니? Who ate? 마지막 치킨 조각. The last piece of chicken. 누가 치킨 마지막 조각 먹었어?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Who ate the last piece of chicken?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그들은 건설했습니다. They built 무엇을? A bridge. 어디에? Over the river. They built a bridge over the river. 오케이. 그들은 건설했다. They built. They're like they. They built. 무엇을? A bridge. 어디다가? Over the river. 그렇죠. Over the river. 강 위에다가 브릿지를 빌트했다. 오케이. 다음 사람. 오케이. 얘 뭐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는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My friends and I worked together. 새로운 체스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to form the new chess club. To make the new chess club. To 그렇죠? To create a new chess club. To shape a new chess club. 좀 비슷한 말이죠. 다시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My friends and I work together. Where to form the new chess club? 하기 위하여. 좀이었죠? 오케이, 다음 사람. 오케이, 크리처가 뭐였더라? 생명체였죠. 물체는 이거였고요. 됐습니까? 물체, object. object, 뭐하고 같은 말이었더라? thing하고 같은 말이었죠. 그렇죠. creature는 생명체죠. okay, 박쥐는 우스스한 생명체입니다. a bat is a spooky creature. bat is a spooky creature. 됐습니까? okay. 이렇게 해서 close sentences 봤고요. 오늘 숙제 일단 초등단원 아까 했던 거 예문 제시 모드로 녹음 2회에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close sentences 오늘 숙제 단어 제시 모드로 익히 학습.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A cloud on the ground causes the weather to be foggy.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제시 모드로 녹음 2회 방금 했던 방식으로 녹음해가지고 쓰기 시험 준비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쓰기 시험은 뭐 선생님이 이렇게 발로 안 써도 쓰기 어렵겠다 싶은 것은 써봐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영역풀이 할 차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구 차례지?
아, 지운가? 어. 읽고 뒷면에 있는 거? 나우. 오버 나우. 피스 나우. Close the ground or on the surface. Cloud now. Foggy now. Fog now. Close to the ground or on the surface. Low the low. Low가 무슨 뜻이에요? 낮은 낮게. 그러면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가 뭐예요? 땅 또는 표현에게 어찌 가까이에 됐습니까? close 하면 어찌 가까이에 어떤 가까운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죠. 됐습니까? 땅이나 또는 다른 표면에 가까이에 있는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땅이나 다른 표면 가까이 ground나 another surface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란 말이야? 어떻게? 낮게. 그래서 낮게가 뭐였어요? 우리가 배운 거? low. low였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오케이, low가 뭐였더라? 영어로 뭐? or another surface. 와우, 대단한데요.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Close to the ground or another surface. Low. Okay. 자, 계속해서. Through. Level. 그렇죠. Foggy도 foggy. Foggy의 뜻이 뭐예요? Foggy. 안개낀이었죠. Hard to see through가 뭐라고 그랬다? Hard to see through. 뭐하기에 어떤? Okay. Through가 뭐였더라? Through. Through. Hard는 그럼 뭐하지? Hard가 어려운데. Hard가 어려운데. Through가 뭐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see through 한 뭐예요? see through 통과하여 보다. 됐습니까? 그걸 투시하다라고 하죠. 투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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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hrough. 그럼 see through 하기 힘든 hard to see through. 그러니까 통과해서 보기 힘든 hard to see through. 뭐 때문에? because of fog or a cloud. 뭐 또는 뭐 안개 또는 구름 때문에 because of가 뭐뭐 때문에죠. at ground level 어디에 있는 땅 높이에 있는 구름이나 또는 안개 때문에 뭐 하기 to see through 하기 어떤 hard 힘들면 어떤 안개 낀 이라고 그러죠. Hard to see through because of fog or cloud at ground level. 이 뭐다? Foggy. 어떤 foggy가 뭐였더라? Hard to see through. 잠깐만. Wow. Hard to see through. Because of. Wow. Because of fog or a cloud at the ground level. 와우, 대단한 친구가 뭐 있습니까? foggy, 안개낌이었죠. 됐습니까? foggy. foggy. 그 다음 계속해서. floating. Oh, 그렇죠. a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그렇죠. near가 뭐였다? near. 그렇죠. near the ground. 땅 가까이에. floating은 float로부터 왔다 했죠. float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float. float. 뜨다라 했죠. 뭐뭐 하다에 이거 붙었네. 그렇죠. 뜨는 것. 또. 뜨는 중인. 중인. 여기서는 떠있는 중인 이 뜻이죠. 떠있는 구름. a cloud floating. 어디에?
near the ground. 땅 근처에 floating 하고 있는 cloud를 보고 뭐라 그래요? Fog, 안개라 그러죠. 땅 근처에 떠 있는 구름은 뭐다? Fog다, 안개다. 됐습니다. Fog이나 어떤 식으로는 none이니까 무슨 시죠? 이름 시죠. A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 그럼 뭐다? Fog. Fog가 뭐였죠? Near the ground. Cloud는 cloud인데 뭐하고 있는? Floating 하고 있죠. 그렇죠? 떠 있는 구름이죠. 어디에? Near the ground. Cloud floating near the ground는 fog입니다. 안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Arrange. Make. 근데 make 말고 딴 거 배웠는데, 그렇죠? 그렇죠? make하고 같은 뜻은 뭐? form. 답은 이거죠, form. 됐습니까? make도 물론 같은 뜻이긴 한데. 됐습니까? 만들거나 또는 창조하다. make or create. 됐습니까? 오케이. 함께 묶다.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다. group together. 또는 준비하다. or arrange는 뭐다? form, 형성하다, 만들다 라는 form이었죠. 오케이, form이 뭐였죠? To make or create. Make or create. 또는 group? Group together? Or? Arrange. 오, 그렇죠. Arrange. Group. 선생님 막 날려 쓴다 그랬죠. Group together. Together, arrange, make, create. 이런 것도 form. form 하면 같이 떠오르는 말들이죠. 오케이, shape도 있었고요. shape이 빠졌네. 접수해야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잘 읽었어요. Sepa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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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whole. Whole. Whole이 뭐였더라? Whole. 아, 구멍? 어, 구멍 여기 있다. Whole. 조각? Whole. 오케이, separate가 뭐예요? Separated, separated, 분리된, 맞습니까? Part가 뭐예요? Part, 부분 조각, 맞습니까? 어떤 것이 부분, 맞습니까? 뭔가의 한 부분, a part of something, 뭐 되어 있는, that is separated, 뭐로부터? From the whole, 전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뭔가의 일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Piece. Piece. A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 Piece. 조각. Piece. A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 됐습니까? Piece가 뭐였더라? A part of something that is separated from the whole. 있습니까? 그런데 예,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그렇죠, over죠. Across 뭐하여 무엇 무엇을 가로질러. 이거 하다시는 아니고요. Above 뭐뭐 그렇죠. 뭐뭐 위에 뭐뭐를 가로질러 뭐뭐 위에 같은 말 뭐 over. Across. 와, 오케이. Over가 뭐였더라? Across, above. Across, above. 같은 말이 뭐다? Over. 좋아. 오케이. 자, 계속해서. Strange and scary, spooky. 그렇죠. Strange and scary는 뭐다? Spooky. Strange가 뭐였더라? Strange. 그렇죠. 이상한, strange, scary 뭐였더라? 무서워.
그렇죠. 무시무시한. 이상하고 무시무시하면 스푸키. 어떤 우스스한. 그렇습니다. 우스스한 생명체. 스푸키. 스푸키 크리처. 그렇죠. 무시무시한 생명, 아니 우스스한 생명체. 스푸키 크리처. 네, 스푸키가 뭐였죠? 그렇죠. Strange and scary. Spooky. 맞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영영풀이 채점 해봤는데 한 번 더 시험 쳐야 될 것 같더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맞습니다. 이거는 시험 준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시험을 두 번 칠 모양이네요, 선생님. 이건 블로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여러분한테 말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책이 한 권 다 끝이 났습니다. 책이 다 끝났어요, 한 권. 오케이, 그렇죠. 포그란 책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얘는 지. 오케이, 다 같이 포그란 책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fog looks like low cloud. Fog looks like low cloud.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아, 그래서 Fog can form out of tiny pieces of ice. Fog can form out of tiny pieces of ice.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Fog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Fog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Fog sometimes forms over wet land. Fog sometimes forms over wet land. Fog always forms near the ground. Fog always forms near the ground.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Hard to see, 보이네요. Hard to see through. Hey,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And where can you see it? What is fog? What is fog? What is fog? What is fog? Fog is a cloud near the ground. 그렇죠. What is fog? What is fog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대답할 수 있네요. 그래서 안개가 뭡니까? What is fog? 안개는 구름인데요. Fog is a cloud. 어디 근처에 있는? Near the ground. 그러니까 Where can you see fog? Where can you see fog? Where can you see fog? Over wet land. Near water. Right? Right? Over wet land. Where air is still. Near water. Over mountains. Right? Where can you see? 어디서 볼 수 있대요? 어디서 볼 수 있어?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Where? 어디에? Near water. 어디에? Near mountains. 어디에? Over red land. 어디에? Near the ground.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곳에. 공기가 멈춰 있는 곳에. Where air is still.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도 쭉 했고요. 참 많은 걸 했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할 일에다가 뭐 좀 써놔야 되겠다.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수업. 네.